안녕하십니까. 특집 직언직설 대통령의 얼굴 시작하겠습니다. 피멍든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김영재 의원 찾아갔는데요. 바로 잠시 뒤에는 청와대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사생활 영역인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에 국민이 이토록 주목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시기가 적절했는지,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 남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경 여성동화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창우 심리학 박사, 정희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오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비선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이걸 유령이 한 겁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또 그러면 지금 제3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누굴까요?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궁금증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은 저희가 엊그제 진행된 청문회를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가 김영재 의원 찾아가서 현장조사 벌였죠. 일단 김영재 의원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어떤 최순실 씨가 얼마나 병원에 자주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이제 그 진료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에서 이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 136회 정도의 프로포폴을 이제 시술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진술을 받았고요. 거기서 약 한, 금액은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을 모두 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 이 화장품 업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품 업체를 직접 또 같이 동반해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함께 만났다는 부부가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부부가 어떤 식으로, 즉 남편은 어떤 성형외과 진료를 하고 부부는 화장품 관련된 것들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장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성태 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간호사나 실장 진술에 의해서 약 130여의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한 그런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최순실이 지난 3년간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약 8천여만 원이 넘는 의료 시술이 있었습니다. 김인경 편집장님, 네. 사실 오늘은 대통령의 얼굴을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 김영재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최순실 씨 프로포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됐는데 보통 연예인들 맞는 것보다 더 자주 맞는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자주 프로포폴 시술을 받는 경우는 연예인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네, 굉장히 잦은 시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희철 변호사, 오늘 이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최보정 씨로 계속 저희가 뭐 최보정이 혹시 또 대통령 가명은 아니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금 김영재 의원을 달았다 오늘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거는 이 최보정이라고 가명되어 있는데
이 생년월일이 1956년 2월 2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교롭게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고 또 최순실 씨가 또 195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 생년이 그 중에 약간 믹스된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물론 최순실 씨가 136회 시술을 모두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뭔가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보면은 결국 오늘 김영재 의원 나온 것도 박 대통령 시술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순실 씨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프로포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짚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프로포폴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어떤 좀 사람들의 어떤 특성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 왜 생일을 네. 대통령 생일을 썼을까? 거기에서 과연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나름대로 빙의를 해서 대통령을 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도 심리학적으로 좀 엿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새로운 현상 중독증 신드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네. 보정을 하겠다. 그런데 보정 중독증 내지는 보정 신드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다 저렇게 프로포폴을 맞고 주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약물 의존 내지는 심리적인 의존이 굉장히 강하고 네. 저 정도면 뭐 보정 신드롬이라고 하는 독특한 심리 현상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아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현상을 지금 그렇죠. 보정 신드롬이다 이렇게 또 명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해요. 이제 김인경 편집장께서는 워낙 뭐 연예인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가는 병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취재를 쭉 좀 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영재 의원이 많이 유명했던 원래 곳이었나요? 사실 기자들이 취재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저 김영재 의원이 그렇게 네. 유명한 곳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군요. 그 당시에 연예인과의 그 문제, 연예인의 그 개인적인 의료 기록 같은 걸 좀 공개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분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또.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그 수술을 잘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면서 일단 이 뭐 진료 과목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상황에서 수술 기술이 좋다. 이런 걸로 해서 좀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성형시술이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들한테 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의사에게도 당연히 뭐 그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란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들이나 피부과 전문의들도 자기들 네트워크 사이에서 그 전문의가 아니지만 진료를 잘하는 사람들은 유명하게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오늘 그 김영재 의원 쪽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우리 병원을 방문한 적은 없다. 김영재 의원 원장이 김민규 편집장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청문회에서 아 청와대로 들어간 적 있다. 부부가 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최순실 씨의 특징이 모든 걸 좀 집 가까운 곳에서 해결을 네.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스포츠 센터도 집 가까운 데 다니다가 그 사람을 자기가 만든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김영재 의원도 마찬가지로 집 가까운 데서 계속 시술을 받다가 말하자면 단골 의원인데 이런 일을 그 공적인 또는 그 국정에 끌어들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좀 느껴집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원래 오늘 차움병원 최순실 씨의 또 다른 단골병원인 차원병원도 오늘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로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 차원병원 조사는 지금 미뤄졌고 네. 대시부터 지금 청와대 지금 방문한다는 네. 거죠. 일단 청와대를 직접 오늘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경호수 측에서 일단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를 가기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를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게 청와대 의무실과 그다음 관저 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현장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김상만 자문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우더룸에서 이제 네. 그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의무실과 어떤 그 직접 본관과의 관계 또 이제 처음에는 그 파우더룸이란 게 이제 관저가 아니고 어떤 안가라는 또 이야기도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네. 나중에 뭐 그게 헷갈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청와대를 보안 손님이라는 이유로 보안 손님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어떤 방문할 때 그러니까 주민들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게 보안 손님입니다. 근데 이 의사들이 대부분 다 보안 손님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경호실 측에서 어떤 점검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경호실은 청와대가 이제 그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이제 저희가
차움 의원은 못 갔는데 조금 전에 영상만 좀 보여드렸어요. 오늘 현장 조사 통해서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차움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나 못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돈이 있다면 아무나 갈 수는 있는 사람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회원권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굉장히 좀 비싼 주상복합 건물에 같이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또 좋은 그 식재료 파는 시장으로 또 알려진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회원권이 7,500만 원부터 1억 5천, 1억 7천 정도까지 있는데 실제로 그 동선 파악을 다른 손님들은 할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이렇게 복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손님들끼리 만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정재계의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면요 최 박사님. 최순실 씨도 뭐 연회비 제대로 안 내고 뭐 갑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사실은 박 대통령도 연회비를 뭔가 냈다는 얘기는 없는데 뭔가 이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VIP 병원들 좀 선호하는 심리. 일단은 뭐 자기들이 대접받는다는 또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자랑하기 위한 또 물론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또 고급스러움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뭐 자존심이라든가 나르시시즘을 충족을 시켜줄 수는 있겠죠. 근데 대통령도 거기를 뭐 이용했을 의혹이 있다, 어떻다. 저는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니 청와대 의무실장도 간호장교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뭔가가 변해 있었고 주사를 뭐 누가 놨든지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중대한 VIP 경호 내지는 거기 VIP에 대한 그 우리가 관리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호실에서도 밝힐 건 밝혀줘야지 그 경호실의 어떤 입장이나 직무 유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여기 회원권이 1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차순실과 대통령이 여기 회원권 없이 이제 진로를 받았다는 게 정황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럼 매번 재산 공개할 때마다 이 회원권 부분도 같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과 그다음에 뭐 예금만 있지 나머지 회원권은 전혀 재산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은 회원권 없이 특혜로 저 병원에 치료받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뭐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된다거나 그렇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오늘 주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사생활 문제를 짚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나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아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건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그 의혹들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정일체 변호사. 네. 네, 의대 나오셨고도 의사 출신 변호사시잖아요. 청문회 쭉 지켜보셨을 텐데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일날 미용시술이 있었냐 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물었습니다. 이거 규명이 됐습니까? 글쎄요. 사실 뭐 정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답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당일 미용실에서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그 기존에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들을 보면 뭐 필러 시술을 받았던 자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국들 피멍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당일날 세월호 당일날 얼굴을 봤을 때는 어떤 그러한 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따르면 정확하게 미용실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 뭐 단정하기는 네. 예,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당시에 그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제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보고를 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군데 다 본관과 그다음 관저에 두 군데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어딘지 몰라서 보고를 했더니 아 본관에는 안 계신다. 그래서 관저 쪽에서 이제 수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모라는 이 미용사가 들어간 게 이제 한 3시쯤에서 대통령 머리 어떤 그 치료 머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시에 대통령이 중앙재난대책본부, 즉 정부총사에 있는 그 대책본부에 나타나기 이전까지 네. 대통령의 얼굴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그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는 바로 그 미용사 혼자입니다. 네. 나머지는 대통령 얼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전화로 어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비서실장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봤다라면 정호성 안봉근 당시에 있던 청와대 부속실장과 안봉근 비서가 이제 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것 자체는
이 미용사 이분이 네. 과연 그러면 몇 시에 들어가서 대통령 얼마나 받고 얼마 동안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20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머리를 하는데 과연 20분만 필요하냐? 그다음에 또 이 동생인 메이크업 하시는 분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유일하게 지금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본 사람들은 없고 지금 여기에 있던 그 신장교 그 신대위 그 간호사 이 사람이 이제 가글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한번 갔다라는 거. 근데 그때는 얼굴을 못 받는 것이죠. 네. 현재 그 전까지, 그 상황까지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우리가 뭐 의사 출신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시술한 이후에 아니면 구강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칫솔 대신에 이제 칫솔질 대신에 그걸로 다 이제 소독을 하거나 그런 건데 네.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일곱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두 가지 의문이 뭐냐면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있는 걸 알고도 미용 시술을 받았다면 이건 탄핵 사유 이전에 이거는 우리 김경진 의원이 뭐 제기했듯이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고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느냐. 또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 지금 터진 걸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왜 미용사를 쇄시에 들어오게 했느냐 이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면 빨리 와서 준비를 하고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세월호 당일의 대통령의 행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요. 신보라 대위가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전달했다는 의료용 가글액이거든요. 근데 저 가글액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1,300개 정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도 궁금합니다. 보면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증은 바로 그렇다면 정기적인 미용 시술이 있었냐 이 부분도 의문이 남습니다. 김민경 편집장과 박 대통령의 세월을 거스르는 외모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좌우가 사실은 좀 바뀌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필러 의혹도 있었지만 지금 다른 어떤 좀 성형시술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명확하게 어떤 시술을 했다고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의사 같은 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어떤 시술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들을 하는 건데요. 지금 뭐 보시기에 쌍꺼풀이라든지 눈 아래 지방을 이제 저 나이가 되면은 중년 여성들이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눈 밑에 지방을 없앤다든가 하는 시술 아니겠어요? 또 필러나 그 리프팅 같은 것도 그 나이대 되시면 또 많이 하는 시술이 아닌가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많은 시술들을 했다는 게 의사분들의 취재하신 결과 네네. 그렇군요. 정치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정기적인 미용 시술이 있었느냐 부분은 사실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이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보기에는 시술이 있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얼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10년 전보다 10년 후의 지금이 훨씬 더 주름이 적고 그리고 또 인상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의혹 제기된 사진들을 보면 피멍 자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필러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입 주변의 그 주사바늘이라든가 이런 상처들이 일반적인 어떤 피부 트러블과는 달리 뭔가 시술이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용 시술이 있었다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필러나 또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구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뭐 수술처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대략 필러는 한 2년 정도 그리고 보톡스는 한 6개월마다 점점 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효과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기적으로 미용 시술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물음표는 했지만은 상당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중에서 네. 이제 청와대 계실 때 이렇게 좀 성형 수술 한 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 눈이 좀 찌르는 바람에 이거는 의학적으로 하신 겁니다. 어떤 성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서울대병원에서 했고 바로 이 했던 사실 자체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 어떤 진단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전혀 안 밝혀진 것인데 왜 우리가 이제 단지 뭐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성형에서 못하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냐 하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필러 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 이야기가 이게 이제 순간이 마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마취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레이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수술할 때 한 2시간 동안 마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떤 순간에 마취를 할 경우는 정상적인 판단과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권력을 이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병원 가서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마취 성분이 있는 어떤 성분을 뭐 주사를 맞았다라면 네, 프로포폴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우리나라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국무총리는 그럼 정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알아야 됩니다. 비서실장은 정위치에 있으면서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보고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바로 지금 네. 청와대 시스템인데 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의 쟁점이죠. 예. 아, 또 하나 저희가 짚어볼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형시술이라기보다 그 안과적인 어떤 시술이었다. 이렇게 또 지금 밝혀드립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는데 그 사실은 설은 그렇죠. 퇴임 후에 잘못하면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니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예뻐지고 하고자 하는 건 본능이니까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어떤 그 컴플렉스적인 네. 그 커터칼에 의한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안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중독적인 양상으로 빚어졌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자, 바로 지금 최 박사님이 짚어주셨는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그날의 상처는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반지에 계시면 뭐 보통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하잖아요. 아내 비서분이 나오셔서 자세한 얘기는 이혼종 비서실장께 전했으니 이제 나가기 전에 비서실장님 한번 뵈고 나가라. 그때부터 남은 인생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네, 지금 보신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한 이후에 대선 때 만들었던 홍보 영상인데 그때 김기현 편집장 피습된 네. 그 당시의 모습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심리적으로 외모나 이런데 그 신경 쓸 수밖에 없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당연히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썼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도 화면으로 보면 커터칼 자국이 조금 남아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같은 데서 커터칼 때문에 의사 흉터 때문에 의사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이루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시술 같은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레이저 시술은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보통은 최소한 뭐 이렇게 전후 처치 같은 걸 생각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그러면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얼마? 필러는 주사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네.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병원에서 필러 시술하고 레이저 뭐 등등 엮어 가지고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매일 그 올림머리를 했다면 사실은 뭐 그런 온갖 시술과 올린 머리와 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좀 업무에 할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현정 의원님은 네. 과거부터 박 대통령 뭐 2007년에도 인터뷰하셨고 네. 오랫동안 가까이서 봐오셨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느끼신 적은 있으신지? 뭐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커터칼 사건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경호하는 분들을 따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커터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변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호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분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누가 와서 옆으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대통령도 그 이후에 어떤 여러가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김상만 의사나 이제 이 안이 들어보면 점점 여기에 마비 증세가 오고 있다. 네. 그리고 얼굴이 좀 비대칭으로 좀 변해간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뭔가 대통령이 앞으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했던데 문제는 그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자신의 주치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선 의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국정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보면 김영재 원장이 다섯 차례를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김영재 원장이 왜 유명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해서 유명합니다. 봉합사로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근데 본인은 가서 그냥 살펴보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술했냐 모르니까 시술하지 않았다. 네. 그냥 살펴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살펴보고 왜 다섯 차례 가죠?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게 아니라 수술 전문인데 다섯 차례 가서 그냥 살펴보고만 왔다? 또 왜 살펴보는데 그분이 필요했던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영재 의사라는 부분은 저분은 수술 전문이거든요.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의 커터칼 테러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 자체가 연상이 됐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면 타나토스적인 죽음에 대한 사람의 본능도 있지만 타나토포비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적인 컴플렉스 또 환상 지통처럼 이게 이제 흉터에 실제로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환상의 통증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한 어떤 약물 처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저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고 화장 민낯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대인 공포적인 측면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 11월 달에 불거진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청와대 약품 게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각종 거기 나왔던 약품 중에서 또 자낙스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알프라졸람인데 이게 항불안제를 쓰고 있는 약인데 네. 약 300정 정도가 구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그 이후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 또는 불안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약이 구입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주사 의혹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요, 이현종 의원님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직접 주사했을 가능성? 면역 네. 호르몬제? 이게 저도 참 이 그 국정감사 청문회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그 질문했던 이완영 의원도 아니 몇 차례 걸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김상만 그 대통령 자문이 이 양반이 이제 그 자문으로 되기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이제 태반 주사 그러니까 직접 놔줬다는 네. 거니까 그러면서 그 주사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맞냐니까 대통령한테 가르쳐주면서 이 직접 주사제를 갖다 손에 쥐어다 주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완영은 아니 그 간호사한테 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직접 쥐어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니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일반인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면 그것이 대통령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주치의가 한두 명, 주치의가 있고 자문의가 한두 명이 아닌데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주사제를 갖다 오면서 그냥 이게 놓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연 그때 그 말이 이완영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네, 믿기지 않았던 그때 그 장면 잠시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아무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직접 해드렸습니다. 간호장교한테? 아니,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요 그 의대 다니면서도 주사나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네. 직접 본인이 주사 놓을 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본인이 본인에게 주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특히 의학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네. 의사들은 뭐 전쟁이나 이렇게 다쳤을 때 자기 뭐 근육 주사를 넣기도 하고 혈관 주사를 넣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주사 시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고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된 면허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또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인이 주사 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령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주사 같은 거 배에다 이렇게 자기가 교육시켜서 주사를 네. 꽂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처럼 만약에 정맥 주사를 꽂는다든가 또 뭔가 그런 주사 시술을 일반인이 본인이 직접 했다.
이건 정말 지금 들어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더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접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여전히 지금 물음표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면역치료제 관련됐다라는 얘기를 김상만 의사가 했었어요. 네. 그 어떤 종류의 면역 호르몬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취재를 해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좀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2014년부터 얼굴형이 전형적으로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얼굴형으로 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의욕 상실, 좀 뭐 활기 없음 뭐 이런 것도 그 갑상선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 주사를 직접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치료가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치료적 차원에서 얼굴을 그 좀 고치는데 너무 집중했던 게 아닌가 얼굴형이 변한 것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뭐 얼굴 리프팅이라든지 주름 없애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시술로 좀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의 바로 혈액 부분입니다. 네. 이 김상만 의사가 이제 면역 이거 호르몬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서 자원병원에서 이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의 혈액은 국가기밀 1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을 알면 대통령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때 여기 주치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연대 세브란스에서 이제 그 종합검진을 받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혈액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혈액을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배달하고 가지고 와서 지금 자원병원에 줘서 이제 그 검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혈액을 누가 채취했느냐? 이게 지금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결국 이 혈액은 지금 신보라 그 간호대에도 지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혈액을 도대체 누가 채취를 해서 그럼 이거를 비전문가인 그 이영선 행정관이 그냥 들고 와서 이걸 어떤 사적인 병원에서 왜 검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안상으로 어떤 이걸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저 정보를 빼내기만 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대통령의 이것도 혈액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국가 기밀을 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전히 의혹이 남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금 확인된 사실은요. 태반 배곡 주사는 처방을 했다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데 네. 이게 주사가요. 미용 주사입니까? 건강 주사입니까? 이거는 뭐 미용과 건강 둘 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치료 주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우리가 치료 주사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이렇게 뭐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는 급여 청구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태반 주사나 배곡 주사 뭐 그다음 뭐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그런 주사들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진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뭐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이나 또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주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로컬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아직까지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머리 일부러 부스스하게 하신 거 맞죠? 대통령이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로 참사 당일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뭔가 부스스한 머리 연출한 게 아닌가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인경 편집장님 네. 그날 헤어스타일 좀 달라졌다는 거 좀 느끼셨나요? 네 저도 좀 느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단정한 한복에 어울릴 것 같은 그 올림머리 차림이었는데 이날은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 뻗친 것처럼 보여서 저는 그냥 봤을 때는 아마 저 바쁘게 나오느라 저렇게 머리가 제대로 치장이 안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용사 말에 따르면 좀 옷과 어울리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사실은 그 단정한 올림머리를 하는 것은 올림머리는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때나 한번 네, 여성들과 함께 그렇죠. 하는 머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저렇게 어려운 머리를 매일 1시간씩 공을 들여서 했다는 게
좀 업무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정 의원님 네. 올해 지켜보시면서 헤어스타일 박 대통령이 이렇게 바꾼 거를 잠깐밖에 못 보셨죠? 거의 뭐 그러니까 그 똑같은 스타일만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반인들이 아니 뭐 대통령 머리 스타일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무슨 문제 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 머리 스타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있었어요. 저희가 잠시 네.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듣고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렇지. 기하대요. 재판 과정에 좀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관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총 몇 장 분량인가요? 24페이지로 기억됩니다. 없습니다.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선임기로 같이 내셨나요? 예. 총 몇 분이 선임되셨나요? 네 명이 선임됐습니다.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성근. 건강할 때 건. 이룰성자에 건강할 건입니다. 서성근. 성근. 건설할 때 건. 바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답변서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에 비춰보면 답변서에는 다 대통령의 갖고 있는 축구 사유가 다 구현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중요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위원회입니다.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첫 변론기에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죠? 글쎄요, 그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출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없이도 아마 재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죠. 네, 준비 절차 기일 관련해서 예. 의견을 내라고 요구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관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으셨다고요? 예. 오늘 위임장 냈습니다. 오늘 위임장 냈으니까 현지에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고 특검은 따로 몇 분 계신 거예요? 탄핵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 아마 수가 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섭을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분이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 예상합니다. 끊임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국회 서치후결서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 담겨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드리는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그에 맞춰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이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건 답변서 외에는 없으신 거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부분 하신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특검 및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변호인에 대해서 말이 아닌가요? 하신 거죠? 지금 두 분 동시에 직접 다른 건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자랑문에서 예. 이미 어느 정도 그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미르 재단과 K재단에 대해서 지시하신 걸 인정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인하신 건가요? 차후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꾸미셨나요? 아니요. 꾸리지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 아마 계속 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아, 변호사님 사무실 주로 사용하신다고요? 네. 그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 그 탄핵심판의 과정에서도 그 유용한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그 취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추결사에 담긴 뇌물죄 부분은 예. 뭐 직무 관련성이나 직가성 자체를 탄핵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 사실관계 자체가 뭐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공수장에 그런 부분, 뇌물죄 부분은 없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막 인정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 입증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공수장하고 탄핵 의결서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사실관계만 부인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리 전체 법리적으로 안 맞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공수장을 자세히 봤는데 공수장이 일부 뭐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다는 말씀은 지금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금 오늘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친박계로 불리는 정우택 최고위원, 아 정우택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로 당선됐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그러면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박계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자신들 어떤 일괄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 여러 가지 보는데 지금 듣고 계신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인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밝혔네요.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 네. 세 분의 변호사와 전체는 네 분입니다. 지금 네. 이중환 변호사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고 이중환, 손봉규, 그다음에 이제 그 최명성, 그다음에 서성건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이 이제 탄핵심판에 오늘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된 것이 법률안 8건하고 헌법 5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4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는데 이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른쪽 화면은 바로 지금 청와대를 찾아간 바로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들이 기자들 앞에서 어떤 그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청와대 지금 경호실 진입은 뭔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금 함께 지금 특조조사단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제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영풍문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보안시설한 이유로 일단 특조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앞에서 그 어떤 특조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 특조위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미용사도 함께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극히 일부분은 아마 질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주, 정매주 두 사람의 미용사, 네. 분장사 이 두 분이 박범계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3시 이후에 와가지고 머리를 얼마 동안 했고 분장을 얼마 동안 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또 구순승 행정관을 통해서 문재인 4월 16일 기록에 대한 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전에 경호 차장이 당일날 세월호 당일날 특위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 스스로가 미용사 두 사람이 와서 머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경호 차장이 민주화 의원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이것만은 보면 비선 실세들은 밤낮으로 마음껏 드나들었던 이곳을 국정조사위원들마저 이렇게 철벽을 치듯이 하고 언론의 부분까지도 제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영감할 수 없는 부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 야당 의원들 지금 그 정의당 윤소화 의원과 또 박범계 의원 등등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인지 기자들 앞에 밝히고 지금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이 조사에서 핵심은요, 이현종 의원님. 네. 아까 보면 정모 원장 자매 정말 세월호 당일날 들어와서 뭐 얼마나 있었는지 등등을 질의하겠다.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마 제3의 장소에서 아마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경호실과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조사의 핵심은 일단은 그 정모 자매, 그러니까 이제 그 저 대통령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는 자매를 직접 현장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부순성 경호원 이분을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4월 16일 당시에 대통령을 이제 그 측근에서 경호했던 분인데 경찰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증언들을 좀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마 증인으로 신청이 돼서 본인이 아마 입장을 좀 밝히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그 정모 원장 자매가 세월호 당일날 어떻게 출입했는지 시간 등등을 좀 확인을 해본다고 했는데 김민경 편집장님도 취재하시다 보면 이 박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모 원장 자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분들은 그 청담동에서 꽤 큰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연예인들도 출입하는 곳이고요. 정말 저희가 보니까 미용사들은 좀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곳인데 의원들이 출입을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자 박 대통령 저희 그 채널 A가 바로 그 대통령 직무정리 뒤에도 그 정모 원장의 출근길을 따라가 봤는데 바로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뒤에도 그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지 정모 원장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헤어스타일에 계속 어떤 좀 올림머리를 고수하는 박 대통령의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과거에 대한 뭐 향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퍼스트레이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좀 더 성숙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또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예민한 성격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우리 뭐 영화로도 효자동 이발사가 나왔는데 남자 대통령들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면 되기 때문에 전속 이발사를 굳이 경내에 청와대 경내에 안 두더라도 여성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별히 매일 그 사실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왜 직원으로 채용을 안 했을까 하는 지금의 그 답답함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불렀다? 그러면 또 대통령도 불편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뭐 여성 대통령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럼 뭐 월급 줘야 얼마나 주겠어요? 오히려 청남동에서 부르는 게 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아마 이제 계약서를 네? 저희 찍어서 네. 그때 계약 관계로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정모 원장, 정모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아마 영업을 하는 게 더 수입은 많았을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성격상 또 받던 사람한테만 받아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한번 이 좀 그 제 만남 자리에서 한번 한탄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그 대통령한테 중요한 보고를 할 게 있어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 대표실에 중요한 보고를 할 게 있어서 이제 대통령을 그때 찾아갔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요. 네, 도저히 못 만난다. 네. 왜 못 만나냐. 대통령 머리를 푸셨다. 이제 못 만난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김무성 전 대표가 네, 머리를 한번 풀면 이제 대통령은 일체 못 만난다는 것이고 옛날에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이제 이분이 그 핵심 참모를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긴급하게 보고할 일에서 한 밤 10시쯤 네. 삼성동 주택을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그 집사가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도대체 왜 뭐 지금 긴급히 대면복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끝내 못 들어갔다 합니다. 나중에 서류만 주고. 근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그때는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푸셨기 때문에 일단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못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젊었을 때 보면은 헤어스타일 좀 달라요. 사실은 긴 생머리도 있었고요. 조금 단발머리도 있었고 사실은 좀 더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김민경 편집장님 네.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박 대통령 헤어스타일은 어머니를 많이 따라가는 거고 또 의상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 같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박 대통령 항상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분열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머리에다 담고 있고 그다음에 옷차림은 또 아버지의 그 좀 실용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그 두 가지를 합쳐놓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무엇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이미지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선거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걸 경험적으로 아마 익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그 유경수 여사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때에 나이를 지나고 나서 급격히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아마 저렇게 계속 성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좀 유지하려는데 집착적으로 좀 불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하나는요.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저희가 좀 다른 헤어스타일 한 사진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저도에 휴가 갔을 때 박 대통령이 본인의 사진을 좀 더 편하게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지만은 이현종 의원님 네. 보면은요 박 대통령이 올림머리가 아닌 사진을 저희가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박 대통령이 쓴 그 자서전인가요? 그 네. 책의 앞에 표지에 보면 그 머리 스타일은 올림머리가 네. 아닌 스타일이에요. 한번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네. 근데 그러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서 단발 비슷한 그러니까 단발 아니고 이제 조금 내려서 한 머리 스타일. 네. 어깨 정도 오는 머리. 네. 네. 그 다음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박 대통령 머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제 한 9년 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방문 공항에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검색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머리핀이 한 24개가 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그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뽑았는데 23개밖에 못 뽑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개는 결국 못 뽑고 이제 그때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자, 단발머리도 잘 어울렸는데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바꾸시기도 했는데 자, 이번에 박 대통령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영상 보고 다음 주제에 이어가겠습니다.